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기대했던 연말 랠리는 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이 전 세계 증시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사흘 연속 지금 현재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국내 증시는 오늘 어떤 작전이 필요할지 오늘도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포함해서 글로벌 이슈 분석을 해주실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경기 침체와 관련된 내용 글로벌 이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바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주택 지표가 또 크게 악화해서 금리에 민감한 주택 시장이 크게 둔화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 3대 증시 지수도 모두 하락으로 했던 원인 중 한 가지가 현재 이제 미국의 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 발표를 했던 이번 주택시장 지수가 30일로 예상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에 이제 주택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거래가 굉장히 많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50 이하라면은 결국 이제 달러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을 유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4포인트를 예상을 했었으나 지금 이번에 31포인트로 이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는 이제 굉장히 좀 현재 미국 주택가격 지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직후, 즉 이제 지난 2020년 5월에 이제 미국에서는 셧다운을 진행을 했었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각종 부동산 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과 같은 투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열풍이 커지게 되면서 지난 4월까지는 무려 이제 주택가격 지수가 19.3%까지 전년 대비 19.3%까지 상승하는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3월에 올해 들어서면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이제 5월에 발표를 했던 3월 주택가격 지수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기준비 전년 대비했을 때는 11% 수준으로 지금 많이 후퇴를 한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이번 11월에 발표를 했던 9월의 전년비 수준은 11% 수준으로 지금 많이 후퇴를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이제 주택가격 지수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가격 지수와 이제 주택시장 지수 이 두 가지가 이제 마찬가지로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주택시장 지수와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가격 지수와는 조금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이제 주택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시장의 가격이 먼저 반영된 이후에 좀 후행을 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특징이고요. 반면에 이제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장에 이제 공포가 확산이 될 경우에는 조금 더 크게 변동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리먼 브라더 사태 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리먼 사태 당시에는 이제 주택 시장 지수가 이제 8포인트까지 이렇게 후퇴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8포인트까지 후퇴를 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 2009년 1월 이제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7.8포인트까지 이렇게 후퇴를 했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2018년 11월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 넘게 또 하락을 한 바 있습니다. 즉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들이 커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향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이제 현재 시장에서 즉 이제 미국 현재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소비력들이 굉장히 많이 후퇴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물가 타격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즉 이제 물가 압박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서 실질적인 어떤 투자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어려워진 것은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제 금리 인상까지 더불어지다 보니까 2중고, 3중고를 해소하기는 좀 쉽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2월 이제 지수가 마찬가지로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다가올 PC 지표도 마찬가지로 23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쉽게 증시를 이제 긍정적으로 낙관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비슷한 예시로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내년에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낙관론이 이제 또 마찬가지로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는 이제 지난 2001년도에 이제 IT 버블 이후에 이제 주택 시장을 조금 이렇게 견주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01년도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버블로 인해서 시장에 굉장히 큰 타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주택 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46포인트로 좀 견고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는 이 당시에 진행됐던 주택 시장이 이제 견고할 수 있던 원인은 결국은 양적 완화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2000년도 5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6.5%까지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앞서서 소개드린 것처럼 지난 2001년 11월 즉 이제 IT 버블이 폭발하고 난 이후에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불안성이 형성됐을 때 당시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2%까지 이제 인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처럼 이제 양적 완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완화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좀 안도감을 가지게 되면서 당시 IT 버블 때는 주택 시장 지수는 오히려 더 견고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 지수도 마찬가지로. IT 버블 때는 오히려 견고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이제 주택 가격 지수 마찬가지로 시장 지수와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을 보였던 경우가 굉장히 컸고요. 즉 이제 과거 지난 2000년도부터 지난 20년 넘게 이제 저금리 기조로 성장을 유도해왔던 현재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이제 단기간에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역효과로 이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다른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경색이 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투자 시장도 우량이 지금 예고가 된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제 월가에서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이제 4천 명 가량의 인구를 이제 대량 해고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의 약 8%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는 이제 인력을 운영하기보다도 자산시장 자체가 많이 동결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력 감축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전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2월 FOMC도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보다도 오히려 최종 금리가 5%대까지 지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들은 아무래도 투자시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투자자분들께 조금 권고드리고 싶은 사항이라면은 아무래도 현재 투자 자체에 대한 부분들의 낙관성을 기대를 하시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확보가 좀 더 포지션이 커지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가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도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이슈로 넘어가 보면 관련돼서 이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의 부동산 부양 기조로 인해서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5년물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할지 이 시장에서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이날 확률 어떻게 됩니까? 우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LPR 금리가 이제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년물보다는 5년물에 결국 시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년물 LPR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좀 많이 해왔었고요. 5년물 L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이런 각종 상품에 대한 금리 역이 많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도 단기간에 쉽게 인하를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16일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제 현재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언급을 한 바 있는데 큰 틀에서는 우선 이제 내수에 대한 회복 초점을 좀 많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무관용 정책을 굉장히 많이 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이게 반발 심리로 또 마찬가지로 방역 정책을 또 완화를 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역 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성장 자체도 약간 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고무줄 정책처럼 이렇게 움직여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방역을 완화를 했습니다만은 제로 코로나 지역, 뭐 청정 지역을 선언한 지역에서도 여전히 사망자가 나오는 등 가짜뉴스도 많이 이제
낭설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는 결국 이제 치안 유지의 관점을 이제 경제 성장력 그리고 내수 시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으로 회복을 하는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긴축의 움직임들이 각국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재정 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이제 결국 정부 주도의 투자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발효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문 인력, 즉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을 기반으로 해서 고용을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는 점이 특징인데, 특히 이제 플랫폼 경제를 좀 강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디지털 산업 부분 그리고 이제 전자전력 그리고 전기 부분에서의 굉장히 큰 기술 인재들을 많이 차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물가가 굉장히 중국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점을 이용해서 현재 이제 뭐 위안화 약세에다 부분들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현재 1년물 LPR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중국 시장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1년물 LPR도 어떻게 보면 조금 낮췄을 때 좀 효과가 커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1년물까지 낮추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환율 손차가 커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 유치가 좀 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외자 유치를 위한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지원 사업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현재 만약 이제 이번 LPR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올해 1년물 같은 경우에도 또 동결하는 경우에는 4개월 연속 이제 동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5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달에 만약 이제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중은행들이 마찬가지로 자산 수익성이 조금 후퇴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이런 상품들이 연관이 크기 때문에 내년 1월 이후부터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내년부터도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의 방향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양의 의지는 꾸준하게 지금 높여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류허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EU 고위급 이사들과의 회담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의 부양 의지를 좀 공격적으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현재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각국에서는 각자도생식 외교 즉 현재 이제 뭐 탈세계화가 굉장히 많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각자의 이제 현황 상황에 맞춰서 이제 경제 정책들을 많이 발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이제 결국 미국과 중국 간에서의 어떤 무역 전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환율 조작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난 2018년, 2019년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었고 여기 이제 등살을 굉장히 많이 졌을 수밖에 없었던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이제 이러한 중국의 행보에 대해서 미국은 결코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또 중국의 AI 산업을 비롯해서 36개 수출 통제 대상을 또 마찬가지로 추가를 한 바 있다는 것을 살펴보신다면은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줄다리기 사이 속에서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어떤 정책적 이슈를 잘 추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이제 환율 시장을 좀 특히 잘 보시면서 투자 비중을 조율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자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머징 시장 즉 신흥국 시장처럼 이제 기존의 어떤 달러화라든가 혹은 어떤 유로화처럼 기축통화들을 운용하는 또 국가들을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걸 좀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흥국 중심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약소하게 비중을 좀 덜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선진국 중심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주식형 펀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채권 펀드도 같이 병행하시면서 운행하는 좋은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중국 같은 경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에 굉장히 타격이 컸었죠. 이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내년에는 좀 필연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또 한번 부딪힐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까지 국내 증시 입장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내용까지 여러분들 모두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어려운 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패닉 셀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일부 이제 물량들을 조금씩 내어놓기 시작한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연말까지 2,400포인트의 코스피를 달성하냐 달성하지 못하냐가 큰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소개드린 것처럼 낙관을 마냥 하기엔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우선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내년까지 가져가실 종목과 그리고 이제 올해 중에는 손절매를 하셔야 될 종목들을 좀 분간하시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 장이 마감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의 전략들을 조금 충분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배당 종목들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과 실질적인 배당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고려하시면서 오늘 장에서는 종목을 가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이제는 끊어내야 할 종목과 계속 가져가야 할 종목을 나누어야 할 시기군요.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연말은 연말 랠리라고 불리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가 짚어봐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역사적으로 증시는 12월에 오르는 경향이 있고 특히 12월 하반기는 1년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일까요? 시장은 이렇다 할 큰 변동 없이 마무리가 되었죠, 어제. 특히 코스피가 1% 내지 2% 상승할 때와 비슷한 시기처럼 이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 무려 7개나 되었습니다. 이 월드컵 또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는 연말과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시 증시로 몰리고 있죠. 이에 따라서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기존의 실적 발표 기한인 45일과 다르게 90일 내로 제출하는 게 원칙이죠. 보통 마지막 분기에는 사업보고서 등 정리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을 더 주는 만큼 이처럼 기존과 다른 시간 동안 추가적인 매출이 기대되는 기업은 기존의 실적 발표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실적주보다 더 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살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네, 바로 TYM입니다. 4분기 기존의 실적 발표 기간보다 더 길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에 따라서 농기계 수출 전문 기업인 이 TYM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의 냄새만 살짝 풍겨도 상당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허나 이번에 이 4분기 호실적인 기대감으로 지난 2거래일간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로는 이 국내 노후 농기계 교체 시즌이 다가온 만큼 이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해외 수출 물량 또한 증가했다 보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대 수출 국가인 미국의 매출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또한 미국의 타겟층으로 자율주행 및 텔레매틱스 사업에도 진출해서 여타 농기계 관련주들과 다르게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TYM의 매출 구조는 한국이 33.6%, 미국이 59.1%를 담당하는 만큼 매수보다는 수출에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엄청난 평화지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과 농기계에 관련한 강약과 기술 경쟁력이 있는 이 TYM의 주가가 앞으로도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 현재 주가는 이전에 10월 13일 단기적 저점이 1930원을 기점으로 약 44%가량 상승한 지점입니다. 이 장기간 이뤄진 시간 가격적 조정과 함께 장기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와 함께 20일, 60일,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탄탄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특성상 대표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러우 전쟁 혹은 재건 테마를 연결했기 때문에 현재는 뚜렷한 러우 전쟁 해소 양상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 매수가로는 2,800원 이하, 손절가는 2,600원, 1차 목표가로는 3,200원, 2차 목표가로는 3,4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특성상 4분기 호실적 전망이라는 테마가 가라앉는다면 러우 전쟁의 종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장중 대응이 빠르신 분들에게만 접근하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시기일수록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하자 오늘의 종목 TYM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장중 대응이 조금 빠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특성도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로나19 이 겨울 유행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조정안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관련 내용 짚어주신다고요? 네, 실내 마스크 해제 이야기가 상당히 본격화되고 있죠. 23일에 이 조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의무 국가는 한국과 이집트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자율에 맡길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죠. 현재 한국은 1월 설 연휴를 앞뒀기에 이를 의식한 움직임이라 일각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 않는 살짝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3일 금요일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수혜가 예상되는 직접적인 화장품 관련주들과 그리고 실내 스포츠, 오락시설, 카지노 등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테마 옥석 가리기 장세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실내 마스크 이제 의무 해제가 되면 관련돼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탄력적으로 움직일지 궁금한데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CNC 인터내셔널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화장품 제조회사로서 단순 생산을 뛰어넘어서 이 독자적인 개발과 연구를 동시에 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시장 참여자들은 색조 화장품의 대장주로도 잘 알고 있고요. 이 지난 11월 말 일본인 관광객들의 수요가 폭발한다는 보도 기사 속에서 일본을 찾는 80% 이상의 관광객이 이 젊은 20대 여성이기에 이에 따라서 K-뷰티에 관심을 갖는 여성들의 화장품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동시에 중국의 사실상 리오프닝 선언으로 기존의 거대한 큰손이었던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요가 삼박자가 잘 말아들어서 최근 상당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의무와 해제 이슈가 합쳐진다면은 K-뷰티 본고장인 대한민국에서의 화장에 대한 수요가 다시금 활활 타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뷰티에 대한 관심은 그리고 여성을 뛰어넘어서 이제 남성도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주가는 최고가를 지난 12월 7일 29,450원에 형성을 해서 신규 진입은 조금 망설여지는 자리인데요. 이에 따라서 진입가는 충분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는 2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며 손절가는 20일 이동평균선 지지 라인인 25,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로는 사실상 현재 신고가와의 갭 차이가 23% 정도 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하나 그간의 종목의 특성상 수익 라인을 차라리 짧게 잡고 재진입을 고려를 한다면 상장 이래 최근 신고가까지의 갭까지 충분히 먹고 또 먹는 전략을 취하기 아주 좋은 종목이라 보입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진입가 대비 5% 상승 구간이 28,350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재진입의 자리는 수익이 나온 후 3% 조정이 나오는 27,500원으로 재진입 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진입가 27,000원 이하, 손절가 25,500원, 목표가는 28,350원, 재진입가는 27,500원, 그리고 재진입 후 이전은 진입가 대비 5% 상승 구간으로 반복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자세하게 가격 전략과 이슈와 더불어서 모멘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구원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지금 4일 연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현재 증시에는 사실상 나올 만한 악재는 대부분 나왔다 봐도 무방한 상황이죠. 현재 남은 것은 향후 미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예정된 목요일과 그리고 다음날 나오는 미국의 PC 물가지수 외엔 별다른 큰 이슈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의식을 하시고 장기 투자보다는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그 전까지는 꾸준하게 단타 매매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그리고 유럽의 겨울 에너지 대란, 중국발 코로나 악재,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 또한 해결된 건 하나 없지만은 툭툭 튀어나오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항상 현금 비중은 남겨두는 투자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하락을 하게 되면 코스피는 6주 연속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2001년 이후 5주 이상 연속 하락한 경우를 찾아봤는데 총 8번이 있었습니다. 이 가장 길었던 경우는 2008년 7월 총 7주 연속 하락으로 6주 하락은 2016년 12월에 한 번 있었죠. 기간 평균의 낙폭 구간은 마이너스 9.9%인데 이번 하락 낙폭이 약 마이너스 5.3% 정도니까 평균치보다는 조금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락이 멈춘 후에는 다음 주 반등은 평균 2.9%가량이 나왔었죠. 어지간하면은 5주 이상 연속 하락은 잘 안 나온다는 통계 그리고 돌아서면 다음 주 반등이 제법 된다는 통계를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입니다. 네, 나올 악재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파이팅 메시지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 연구원님과 이슈 분석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도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키워드 경기 침체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하나 이슈를 살펴보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되면서 전일 유가증권시장 1일 거래대금이 약 3년 만에 5조 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낮은 수치고 걱정할 만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거래 대금이 12월에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죠. 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많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자금이 없는 거거든요. 매수 자금이 실종이 되면서 매수 자금이 없어지면 당연히 조금만 매도해도 당연히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하락에 대한 폭도 조금만 매도해도 커지게 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날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아졌죠. 이 매도 금액에 대비해서. 이게 그러면서 하락하는 이유를 대야 되는데 사실 붙일 핑계거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계속 붙이게 되는데요. 어떠어떤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하락했습니다. 혹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이 돼서 어떤 섹터들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경기 침체 우려감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면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지금 다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2월 거래 대금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거래 대금이 이 12월 1일만 8조 원을 넘었고요. 그 외에는 다 7조 원, 6조 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 외를 빼고 나면 그러니까 당 3시 반까지는 거래대금이 4조 원대였거든요. 4조 9천억 원대였고 시간외를 합쳐서 간신히 이 5조 180억, 5조 1천억도 안 됐습니다. 이 5조를 간신히 넘어서는 이런 모습인데 이 평소에는 국내 증시가 사실은 평균적으로 한 10조 원 정도를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작년 초에 이 3,300선을 막 돌파하고 뭐 이랬을 때 거래대금이 40조 원을 돌파한 날이 며칠이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40조 원 돌파가 좀 드문 일이긴 했었고 그때는 20조 원 돌파하는 날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40조 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거의 10분의 1 토막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포트폴리오가 많이 정리되는 그러니까 12월 들어서는 사실은 이 펀드 매니저들 많이들 포트폴리오 정리하고 휴가를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데 안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증시도 굉장히 좀 뿌옇죠. 그야말로 이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매수 자금이 많이 줄어들었고 매수 자금이 많이 줄어든 게 시장의 가장 큰 이 거래대금 감소의 원인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매수 자금 들어가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확실한 종목들 아니면 정말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매수하는 자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자금들 가지고 또 매수하려다 보니 잘못 매수하면 또 떨어지죠. 그래서 확실한 정말 확실한 종목들로만 종목을 좀 슬림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관 투자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확실한 이런 종목들 실적에 대한 확실한 종목들 위주로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 종목들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 보고 계시는 확실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진에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LCC들이 확실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 진에어 같은 경우는 우선은 LCC에 대한 우려감들, 증자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자본금 우려감. 가장 빨리 LCC 중에서 자본금 이슈를 해결을 했죠. 그 진에어는 뭐, 모회사 대한항공도 있고요. 그러면서 자본금 이슈를 해소를 했고 4분기 흑자 전환 뭐 거의 확실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항공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긍정적이죠.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경기 부양책 하겠습니다라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1월까지 항공 수요의 88%를 회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죠. 안 그래도 일본 노선이 열리면서 분위기 좋아졌는데 중국까지 또 열립니다. 중국이 열리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 좋아졌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일본만으로도 현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중국까지 열린다. LCC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 흑자 전환 4분기 좋고요. 내년은 더 가파른, 22년도보다 더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전일 같은 경우 사실은 120일선과 60일선이 모여있는 자리 딱 터치하고 양봉으로 길게 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거래량도 괜찮았고요. 양봉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8,000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18,000원 선까지 보기에 괜찮겠다, 진에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확실히 연말에 연휴를 떠나시는,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LCC 관련된 종목들 체감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확실하게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는 진에어 오늘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서도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부분 좀 다루었었는데 관련돼서 중국 관련 종목들이 열심히 반등을 내주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 짚어주신다고요? 네, 이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고요.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국내 증시에, 국내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많은 섹터는 당분간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섹터들 최근에 좀 주가도 좀 부진하죠. 그런데 긍정적인 곳을 따져보면 유럽은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경기 부양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문을 열고 있죠. 문을 열고 있을 때 중국이 미국 시장의 경제 비중이 더 높지만 중국이 가장 가깝고요. 미국 다음으로 높은 데가 중국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이었거든요. 사드 이전에는. 근데 그렇게 가깝고 경제 대국인 중국이 문을 연다. 이 기대감이 나오면서 사실 정말 긍정적으로 영향 미치는 대륙 하나만 꼽아라 보면 중국이거든요. 최근에 중국에 대한 영향력 기대감 높았던 종목들이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 최근에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면세점, 게임, 엔터, 미디어 이런 섹터들이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기대감으로 특히 국내에서는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관련 종목들 외국인 투자자보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에서 안 그래도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로 조금 더 경기 부양이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 중국 경제 부양하겠다. 부동산도 부양하고 경제도 부양해서 소비 늘도록 하겠다. 이런 이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볼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집니다. 앞서서는 화장품 관련주가 나왔었는데 이사님께서 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 중국 시장에 매출 비중이 있는 종목들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이 스튜디오 드래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송 미디어 섹터에 좀 속하게 되죠.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제작을 합니다. 드라마 제작에 제가 조금 더 이 집중을 하는 이유가 방송보다도 드라마 제작 쪽으로 조금 더 슬림화시킨 이유는요. 우선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 이 중국 관련 종목들 대체적으로 최근에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바닥권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들 가격 매력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드라마 제작 쪽으로 조금 더 슬림화시켰던 이유는 지금 드라마를 소비하는, 그러니까 드라마를 사가고 있는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이 국내만 놓고 보면요. 이전에는 방송 3사가 있었습니다. 이 공중파 3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케이블 TV가 사실은 그 이후에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IPTV 나오면서 여러 가지 드라마를 제작하는 종합 편성 채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드라마 사는 게 세계에서 좀 더 수가 늘어났죠. 근데 여기에서 대폭 증가한 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활성화가 된 OTT 채널입니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해서 OTT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제는 드라마를 사가하는 방송국 수가 10개가 넘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공급보다 소비하는 곳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러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되죠. 드라마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이 증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드라마가 있다. 좋은 드라마를 잘 만든다. 그러면 그쪽으로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고요. 사려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공급하는 이 드라마 제작사 수는 이 제한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고 중국 시장까지 열린다. 그러면은 이 드라마를 국내에서만 소비한다 그러면 국내에만 시청자들인데 여기서 처음에 동남아 늘어났죠. 그리고 뭐 K드라마 열풍이죠. 그리고 중국 시장까지 또 열린다. 그러면은 드라마를 더 비싸게 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드라마를 제작하는 곳에서는 가격 협상력, 안 그래도 방송국 많아졌는데 더 우위의 시장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조금 더 슬림화를 시켜보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22년도 실적 좋아졌고 23년도는 더 좋아집니다. 22년도에 할리우드에서 드라마 제작에 성공을 했죠. 미국 시장의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제작을 했다. 미국 시장은 드라마의 외형 자체가 국내보다 압도적으로 큽니다. 거의 드라마 편당 뭐 국내 영화 제작비만큼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 외형 자체도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매출액이 커진다. 이익단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한 6만 5천 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최근에 한 두 달 정도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좀 당겨본다라면은 지금 자리도 여전히 좀 낮은 가격대에 속해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속도, 그리고 중국 시장이 문이 닫혀 있다가 정말 몇 년 만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9만 5천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본다라면 한 10만 5천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K-드라마 열풍이 또 한 번 불면서 관련주들 관심을 받았었죠. 지금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 스튜디오 드래곤, 이 수익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개선이 되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더 극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사님, 저희 그럼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장 작전도 한번 세워볼 텐데 오늘은 어떻게 보수적인 작전이 유효할 할까요? 네, 우선 시장은 소폭 하락,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코스피 기준으로 0.5% 이내의 하락 정도로 아마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덜 하락이죠. 국내 시장은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이 3원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 빠지면 보통 환율 올라가죠. 그런데 환율이 좀 하락했다는 부분들. 미국 시장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 있으면서 뭐 빅테크 기업들 하락을 했지만 유럽 시장 경제 지표 좋고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낙폭이 오후 시장으로 갈수록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미국 관련한 종목들 말고요. 중국 관련한 종목들로만 슬림화시켜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장 작전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글로우한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수급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이탈이 되고 있는데 물론 전 세계 증시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관련된 부진한 흐름 속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 있다고요? 네, 시장이 주도업종이 부진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수급 작은 측면에서는 거래 대금이 축소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미국 시장의 조정된 뒤로 원자재 가격 흐름 안에서는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가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가 원자재 가격과 연결해서 각 종목, 업종들의 흐름의 방향성을 동조화시켜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과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동조화가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단적인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결해서 미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성장주군이라든지 IT 쪽의 조정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수 기준으로는 2300 초반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게 된 상황이고요. 2300 중반은 아주 강하게 훼손하지 않는 모습 안에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차, 이 완성차 같은 경우가 신저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IT 업종, 대형 IT군을 두 갈래로 놓고 살펴보면 시장과 연동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신저가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기보다는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과 함께 연동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7만 8천 원대 이하 이 구간에서는 반발 매수대가 유입이 되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안에서 시가총액 상위 안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부분 그다음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진을 글로벌 회사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회사들 함께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저가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대형 IT 쪽 같은 경우는 이미 내년에 실적 부진 이 부분까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 안에서 재고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선행해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기억하고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별주 군보다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가 아직은 수급 좀 부재한 모습이 실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추세적인 매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외국인 또는 기관 쪽의 수급 주도가 이루어져야지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주도 업종군을 형성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수급이 부재한 상황 안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연이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특정 업종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종목이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업종 내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가격 메리트가 있고 없고 또는 가깝게 좀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없다고 하면 주가는 부진한 현상이 지속이 되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수 기준으로는 2300 초반의 지지 여부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2300 초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기술적 반등의 중요한 구간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이미 가격적으로 실적 부진 이런 게 반영이 된 상황 안에서 좀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지수로 환산을 하면은 2300 초반이다 보니까 이 구간 안에서는 자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역으로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지를 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못 받는 그런 점이 함께 존재를 하다 보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각까지 열어두고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관련돼서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 부진 속에서 저희가 주목할 점 짚어봤는데요. 그럼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K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K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고차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 중고차의 판매 그 부분과 연계된 플랫폼 같은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에 대해서 살펴봐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선행에서는 경기와 연동해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고차 판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차 판매와 연동해서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신차 판매 같은 경우가 지금은 수요의 부진 점을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약간 부진할 수 있는 점이 존재를 하고 실제 중고차 판매 데이터는 상반기에서 그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 구간 안에서 데이터가 꺾인 면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데이터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한 그런 종목군이기는 한데 3분기 실적을 먼저 비춰보면 매출 총이익, 즉 비용을 뺀 이익 부분 같은 경우가 54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번 분기 대비 7.8% 상승한 수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자체 매입 부분, 이 부분의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 그다음에 자체 중고차 부분의 판매 대수는 확대가 나타났다는 그런 점에서 외부 변수 같은 경우가 중고차 사업에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데이터로는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고차 매매 사업의 중심 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선 중고차 자체를 낮은 가격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서는 실제 판매를 좀 높게 그렇게 하는 구조가 중요한데 매입 채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다각화가 이루어져 있는 기업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의 비용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케이카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 통제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니까 매입 채널에 대한 강화가 확실히 이제는 구조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의 이벤트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 관련해서 케이카 같은 경우는 보호 예수 기간이 지났다 보니까 이 이벤트가 반영 가능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적으로 매각 이벤트가 발생한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매각에 대해서 뭐 지분의 몇 퍼센트를 뭐 시가총액 대입을 해서 얼마에 상대 업체 같은 경우가 인수를 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그 인수가에 대비해서 한 30%는 할인을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30% 같은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새롭게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종목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매각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더라도 종목 같은 경우가 실적이 기반이 안 되고 그냥 시가총액이 이익 대비해서 과하게 비싸게 형성이 돼 있으면 조정이 나오기 마련인데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800억 원대 초반에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이익을 대입을 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까지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는 시총은 한 1조 원대의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첫 번째로 매각 이벤트가 발생을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의 가능성이 큰데 이 조정의 가능성보다는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싸게 실적 대비해서 싸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더해봤을 때 이러한 매각에 대한 이벤트를 대입을 하면 주가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13,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케이카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격 전략 13,800원대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이슈도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수급이 부재하다 보니 개별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느라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까지 한 번에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수급과 관련된 부분 계속 부재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요. 제가 녹여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의 부재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기간 수급은 12월에 북클로징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뚜렷하게 특정 주체로 수급이 유입되는 현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개별주군으로 철저한 수급 이벤트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연결해서 종목은 감성 코퍼레이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본업은 모바일 주변 기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가 일각에 좀 나타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는 좀 시기상조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브랜드와 관련된 부분, 스노우피크와 관련된 부분의 실적이 본업에 약간 부진할 수 있는 요소를 좀 커버를 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 4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를 했을 때 실적의 반응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결론이겠고요. 가격 접근은 1,68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감성 코퍼레이션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호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장중 전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